어떻게 하면 싱싱 에너지가 떨어질까? 조용히 좀 해! 어디 갔지? 룰루루루루루루. 어? 으아! 바다가 그게 뭐야? 왕관 그리고 목걸이 멋지지? 우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파이 냄새. 얘들아 나 어때? 어? 바다가 왜 새 집을 머리에 얹고 다녀? 그래, 그것도 아주 큰 독수리네 어? 집. 그렇게 이상해? 와, 바다가 그게 뭐니? 아무 말도 하지 마, 캐려. 소로 파이다. 우와, 맛있겠다. 우리는 왜 안 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로 다 같이 약속했잖아. 응? 내 콩아! 내 콩아! 손 씻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뭘 쓰면 좋을까? 끈끈이 세균을 안 보이게 만들어서 써요. 한 번 뿌리면 잘 치워지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없어지는 끈끈이 세균. 좋았어! 세균팡팡 세균팡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팡 세균팡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우당탕탕 돌아가서 오염시키자 너무해. 비누로 뽀득뽀득 손 씻기 전엔 절대 파이 안 줄 거야. 아 맞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짜잔. 아그리 주려고 만든 접시 닦는 기계. 깨끗해야. 우와. 여기 손을 갖다 대면 저절로 손이 씻길 거야. 우와, 진짜 편하겠다. 저건 또 뭐야? 우리 자동 손이 필요 없게 됐잖아. 그럼 그냥 가지고 돌아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방법 있어. 자. 깨끗해가 나가진다. 깨끗해. 괜찮아. 이제 어떻게 콧구멍 새로 만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콧구멍 이게 뭐야? 어디? 손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동손입니다.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건 냉장고 나라에서 나밖에 못 만드는데. 혹시 세균킹이 만든 게 아닐까? 세균킹이 만들었으면 어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좋은 거잖아. 더러운 손을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한번 해보자, 콧구멍. 나보다 못 만들긴 했지만. 우와! 깨끗해졌어! 우와, 진짜 좋다!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 깨끗해졌어. 우리 이거 놀이방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래! 어디 보자. 좋아, 사과 파이를 새로 구워줄게. 와!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의 병균이 얼마서 싱싱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손을 씻는 거야? 저렇게 구석구석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끈끈이 세균이 다 없어지잖아. 끈끈이 세균이 더 잘 퍼지게 하려면 저 비늘 없애야겠어. 어? 사과가 다 떨어졌네. 들어가. 아니야. 어?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게 뭐지? 얘들아, 나왔어. 우와, 멋진 안경이네. 이번엔 정말 잘 어울리지 뭐니. 그래, 구세지. 아니, 왕관보다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렇지,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래. 콧구멍, 두콩, 세콩, 네콩, 웬 장갑이야? 장갑? 우리 장갑 안 꼈는데. 없어, 장갑. 장갑 끼고 물감치기 놀이 하는 거야? 웃겨, 웃겨. 콧구멍 얼굴이 멍이 들었네. 무슨 소리야. 나도 할래. 나도. 루미 너 할아버지다. 웃겨, 웃겨. 바다가 왜 그래? 자, 두 번째 사과 파이가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왜 그래, 바다가 오늘 계속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머, 새콩아, 네 눈이 빨개. 간지러워. 나도. 난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열나고 머리도 아파. 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사랑스러운 끈끈이 세균들이 임무를 완수했군. 체킹덤비! 도대체 뭐가 파랗다는 거야? 맙소사, 이게 뭐야? 우와, 저게 뭐야? 얘들아, 도망쳐! 뭐하긴, 내 사랑스러운 끈끈이 세균들이지. 세균 킹도 네 짓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난 끈끈이 세균을 나눠줬을 뿐이고, 그걸 말이 버트린 건 코코멍 그리고 완도들이지. 뭐? 뭐? 우리가? 우리가 언제 끈끈이 세균을 퍼뜨렸다는 거야? 너희 자동선으로 손씻었잖아. 자동선에서 끈끈이 세균을 묻혀온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어떠냐, 코코멍. 반짝반짝 윤이 나게 끈끈이 세균을 더 많이 뿌려주지. 자동선 공격! 로봇콩을 불러야겠어. 나와라, 로봇콩! 곰팡이 폭탄을 쏴라! 핸디팡, 감자팡! 이야! 로봇콩! 와! 얘들아, 도망쳐! 맞았구나! 바다! 다행이다. 코코몽, 이게 뭐야? 잠깐만. 로봇콩에게 줄 과일이나 채소가 필요해. 뭐? 저기, 바닥 사과 먹거리. 으아!
저 지긋지긋한 비누 거품 좀 어떻게 해봐! 세균 킹님 너무 무서워요. 이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보들보들 음식이 끝! 으하, 음식을 남기지 말아요. 아그라, 나 더 줘. 그러다 또 남기려고? 아니야, 오늘은 다 먹을 거야. 밥 먹고 뭐해? 아, 먹기 싫은데. 아우 배불러. 적당히 먹을 만큼만 담을 걸. 버리면 되지. 아, 아그라 잠깐 잠깐. 우리 이거 일부러 버린 거야. 일부러? 왜? 그게 왜냐면 그게 걸음 로봇 실험을 해야 하거든. 걸음 로봇? 그게 뭔데? 남긴 음식으로 걸음을 만드는 거야. 남긴 음식으로 채소가 잘 자라게 하는 걸음을 만들다니. 난 정말 똑똑해. 얼른 만들어야지. 짜잔! 이렇게 남은 음식을 넣고 기다리면 각설탕처럼 예쁘고 네모난 걸음들이 나올 거야. 진짜? 야, 이제 채소를 많이 키울 수 있겠다. 오호랴. 저 가름쟁이 때문에 채소가 더 잘 자라면 싱싱 에너지가 올라갈 텐데 그냥 될 수 없지. 어떡하죠? 간단해. 남은 음식으로 곰팡이를 만들게 하는 거야. 세균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까? 세균팡팡 우당탕탕 더럽혀서 오염시키자. 남긴 음식으로 곰팡이를 만드는 곰팡 로봇. 싱싱 말린 녀석들이 음식을 안 남기면 어떡하죠? 문제 없어. 과자가 계속 나오는 이 상자만 있으면 밥 먹기가 싫어질걸? 고맙습니다.
하긴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곧 점심 시간이야. 곰팡 로봇으로 바꾸자. 아, 배불러. 점심은 어떻게 먹지?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밥 먹기가 싫어. 어떡하지? 점심 먹으러 가봤자 배불러서 남길 텐데. 걱정 마. 걸음 로봇이 있잖아. 맞다. 나는 행복한 요리사. 다들 과자라도 먹은 거야? 아니야. 그래? 아로미, 나 좀 도와줄래? 얼른! 다 먹었어? 이제 공격할 때가 됐다. 바다가 간다. 맞다, 과자 상자 어디다 뒀더라. 바다가 뭐해? 식탁 위에 두고 왔구나. 얘들아 잠깐만, 상자 가지고 올게. 얘들아, 이 상자는 뭐야? 그게 접시를 안 치우고 왔네. 나도 몰랐어. 아이고, 지카 양치질을 해요. 아직 깨끗하네. 안 닦아도 되겠다. 조리야 조심해. 여기서 못 먹을 뻔했다. 난 몰라. 누가 창문틀에 껌을 붙여놓았어. 그거 내가 떼어줄게. 이제. 고마워, 둘이야. 왜 둘이 손엔 껌이 안 묻었지? 얼음을 만지다 왔더니 손이 차가워서 그런가 봐. 어머, 정말 차갑네. 아참, 빙수! 대로야, 빙수 먹어. 먹고 싶지만 참을래. 방금 양치질 하고 왔거든. 이거 먹으면 또 해야 하잖아. 내가 먹어야지. 빙수는 간식인데 간식을 먹고도 양치질을 해야 해? 음식을 먹고 3분 안에 양치질을 해야 나처럼 튼튼한 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양치질은 너무 귀찮은데. 대신 이를 닦아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양치질 로봇? 그렇지, 양치질은 정말 귀찮지. 어떻게 하면 녀석들이 양치질을 안 하기 위해서 싱싱 에너지를 떨어뜨릴까요? 양치질을 못하게 치약하고 칫솔을 모두 훔쳐오자. 그런 방법은 안 통해. 세균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양시킬 거야? 아이들의 치아에 정치균이 득실득실. 세균팡팡팡 세균팡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이건 껌이잖아요. 이건 그냥 보통 껌이 아니야. 충치균들이 좋아하는 슈퍼 설탕 껌이지.
나라 1등 치아를 뽑는 치아 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하시겠어요? 어머나, 정말 깨끗하고 튼튼한 치아네요. 보나마나 당신이 1등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캐로요. 오, 캐로, 1등 치아 캐로. 1등을 축하드려요. 1등 선물은 버블버블 씽씽. 버블버블 씽씽? 이 안에 든 건 풍선껌인가요? 멋지죠? 자, 여기. 야. 와. 여기 누르면 자동으로 치약도 나온다고. 좋다. 근데 양치소는 칫솔질만 해주고 헹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그거 삼킬 순 없잖아. 난 입 헹구는 거 질색인데. 나도. 콧구멍 입안을 헹구지 않아도 되는 건 없어? 바로 여기 있지, 버니. 우와, 캐러. 그게 뭐야? 진짜 양치질 필요 없잖아. 정말. 그래, 이것만 있으면 양치질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이제 이를 닦아야지. 여기가 좋겠군.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여기서 살자. 아침밥 먹었으니까 3분 안에 양치질을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새콤아, 껌 많이 꺼내. 나중에 또 씹어야 하니까 많이. 버블버블 싱싱 정말 좋다. 아, 그래. 우리 또 빙수 만들어 먹자. 이거 다 먹으면 양치질을 진짜 깨끗이 해야겠다. 무슨 걱정이야? 버블버블 싱싱이 있는데. 껌을 많이 씹었으니까 우리 입안은 깨끗하겠지? 당연하지, 보니. 싱싱마을 녀석들 입안에 충치균이 가득해지니까 싱싱 에너지가 뚝 떨어졌구나. 자, 이제 곰팡이 공격하라, 출발! 입안엔 충치균이 가득할 텐데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군. 거짓말!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 못 믿겠다면 직접 보여주지 뭐. 치! 해봐. 봤지? 우리한테 충치균을 퍼뜨리다니. 아니, 난 충치균이 좋아하는 설탕껌을 보냈을 뿐이라고. 그건 치아 자랑 대회에서 받은 상품이었는데. 뭐라고? 응대대대. 공격! 치. 버블버블 싱싱, 저 애들이 절대 양치질을 못하게 만들어라. 로봇콩을 불러야 해. 뭐야? 로봇콩! 로봇콩! 저 깡통 로봇을 충치균으로 녹여버려! 저게 우리 입안에 있는 충치균이니? 내가 왜 양치질을 안 했을까? 양치질? 오라! 하, 걱정하지 말라고! 양치손으로 충치균을 무찌르면 돼! 내 양치손!
오늘이야말로 싱싱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끔 아주 커다란 슈퍼밥을 만들어서 저 깡통 로봇까지 가둬버려라! 로봇콩도 별 수 없지! 어떻게 좀 해봐! 얼음만 있으면 껌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 얼음? 왜 둘이서는 껌이 안 묻었지? 얼음을 만지다 왔더니 손이 차가워서 그런가 봐. 아, 그래! 냉기는 얼음처럼 차가우니까 껌이 딱딱해질 거야. 아, 로봇콩! 로봇콩이 큰일이네! 그래, 저 완두콩을 주면 되겠다. 고구마, 있네, 조금만 더. 로봇콩이 안 보이는데? 입까지 막혀버리면 안 되는데. 코코몽,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 테니까 완두콩을 잡아. 이제 다 내 거야! 싱싱마을 전체 곰팡이부터 파트려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곰팡이 폭탄들을 다 터뜨리라고! 응? 아니, 어떡해! 역시 공격이다! 빨리 춤추긴 버블을 만들어! 로봇콩, 양치손 합체! 로봇콩, 세균킹에게 양치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보자, 코코몽! 다음엔 그만두지 않겠다! 어디 도망가! 로봇콩! 이겼다! 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3분 안에 꼭 양치질을 할 거야! 친구들도 그럴 거지? 소중한 물을 지켜요. 조심조심. 선인장은 가시가 있으니까. 바닷기가 그러는데 선인장은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대. 진짜? 아, 게다가 이건 다른 채소처럼 먹을 수도 있는 선인장이야. 선인장을 먹다니. 왜 이러지? 도망가자! 내가 1등이다! 달라, 달라, 달라! 너희 뭐 잊은 거 없어? 우리 손 씻었어, 깨끗하게. 아니, 그거 말고. 손 씻고 나서 물을 잠그지 않았잖아. 뭐? 아까도 물 가지고 장난치더니? 아, 그거? 고작 물인데 뭐?
고작 물이라니. 물이 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물이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고? 왜? 그건 만약에 물이 없다고 상상해봐. 이를 닦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 씻지 않아도 될 거야. 변하겠다. 목이 마르면 어떡할 건데?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몽땅 썩어버릴지도 몰라. 아이, 걱정 마. 지금 싱싱 마을엔 물이 엄청 많은데 뭘. 맞아. 만약에 물이 없다면?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싱싱 마을의 물을 내가 모자리에 없애주마. 세균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랑탕탕 돌아가서 오염시킬 거야. 에게 그 작은 걸로 뭐래요? 이 씨앗 하나면 싱싱 마을의 모든 물을 빨아들일 수 있어! 이걸 하루 동안 쏟지 않고 지키는 게임이라고? 한 컵에 물 지키기 게임이야. 에이, 그건 너무 쉽잖아.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걸 뭐. 아니야. 네가 가는 곳마다 물컵도 함께 들고 가야 하는 거야. 나 자신 있어. 좋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시작. 내가 갈게. 어떡해. 코코몽 탈락! 흑자! 와, 맛있겠다! 매워! 이거 정말 맵지 뭐니! 여기 물! 고마워! 무슨 당근이 이렇게 매운 거야? 매운 고춧가루를 발라놨거든! 물컵은 일단 여기 놓고, 자, 새꽃이 심으러 가야지. 어머, 못 보던 씨앗이네. 내가 잘 심어줄게. 토닥. 자. 어? 와! 넌 금방 싹이 나는구나. 얼른 자라서 예쁜 꽃 피워야 한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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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한 거야? 물놀이 갔는데 물이 없어서 진흙장난 했지롱. 아, 일단 좀 씻어야겠다. 온통 흙투성이야. 알았어. 얼른 씻고 들어와. 케이크 먹자. 우와, 맛있는 케이크. 아,
그래? 주방에도 안 나오던데. 어떡하지? 물 대신 당근 주스를 마시면 되지 뭐니. 아로미가 곧 채소를 가지고 올 거야. 목말라. 아로미 왔다. 아로미, 근데 왜 빈손이야? 이상해. 채소들은 다 시들어가고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 아, 목마른데 내 당근 주스. 설마 내가 심은 꽃씨가? 살려줘! 마부사, 저 녀석이 모든 물을 다 마셔버렸나 봐. 그래서 물이 안 나온 거야? 채소들도 다 시들어버렸고. 싱싱 에너지가 떨어졌으니 공격하러 가볼까나. 이 괴물 그만 마셔. 우리 물이야. 어떠냐? 너희가 상상한 그대로지. 세균킨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 닦을 때, 손 씻을 때 나인 물을 틀어두고 그냥 쉽게 흘려보냈잖아. 아이, 그건... 그래,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 뭐니. 물을 몽땅 뺏었으니 이제 싱싱 마을은 내 차지다. 쭉쭉샷 공격해. 러브콘이 냉기도 소용없구만. 공격해라. 러브콘한테 줄 싱싱한 재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지? 아, 맞다, 선인장. 바다가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이 있잖아. 선인장? 그래, 물이 없어도 오래 견딜 수 있으니까 아직 싱싱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주지? 쭉쭉샷 때문에 로보콩에게 줄 방법이 없어. 내가 해볼게. 나한텐 이 물이 있잖아. 야, 여기 물인다. 마시고 싶지? 무슨 소리야? 아직 내 물이 남아있다고! 바닥이 탈락! 싱싱 마을에 물이 없어져서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친구들, 소중한 물은 항상 아껴 써야 해!
일찍 잠을 자요. 그래서 세 마리 아기 돼지는 힘을 합쳐 늑대를 물리치고 사이좋게 살았대. 와, 재밌다. 와, 더 읽어줘. 어? 너무 늦었잖아. 그만 자자. 또 듣고 싶단 말이야. 하나만 더, 딱 하나만. 아로미가 읽어줄 때가 제일 재밌어. 자. 그럼 정말 딱 한 것만 더 읽고 자는 거다? 옛날 옛날 커다란 호숫가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하루미는 아침 일찍 꽃에 물을 주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는 거지? 늦잠 자나? 하루미는 일찍 일어나니까 놀이방에 갔을지도 몰라. 내가 1등 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지. 가자 오몽아. 벌써 아침이야? 난 몰라. 졸려. 얘들아 일어나. 친구들이랑 아침 먹어야지. 꽃에 물도 줘야 하는데. 밤에 늦게 자니까 잔소리 중인 아로미도 늦잠을 자는구나. 이걸 잘 이용하면 싱싱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아로미도 늦잠을 자니까 별 수 없네요. 응? 근데 감자팡은 어디 있는 거야? 잘 잤다. 이거 이 잠꾸러기. 난 밤에 놀면서 과자 먹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잠을 자지. 그래. 싱싱 마을 녀석들이 계속 늦잠을 자게 만들어줘야겠다. 어떻게 해요? 세균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오늘의 발명품 이야기팡.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지. 보여준다고요? 책처럼 생겼는데. 아니 책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팡이라고. 한번 보면 잠도 못 자고 계속 보게 될걸. 얼른 몰래 갖다 놓고 와. 네. 자, 다들 아침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했더니 배고프네. 아로미, 어디 아파? 아니, 두콩세콩 네콩이랑 책 읽다가 늦게 자서 졸려. 걔들은 아마 아직도 자고 있을 거야. 아직도 잔다고? 내가 깨워서 데려올게. 목말라. 나도 물 마시고 싶다. 몇 시야? 얘들아, 아침 식사 시간 훨씬 지났어. 늦었으니까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나 배 안 고픈데. 친구들이 기다려. 어서 가자. 알았어. 얘들아, 안 먹고 뭐해? 나중에 먹으면 안 돼? 이 콧구멍님처럼 부지런해져야지. 어제 꼴찌러운 게 누구였더라? 얘들아! 내일 아침 식사한 1등으로 놀이방에 오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는 게 어때? 와! 바나나 파이도 되는 거야? 응!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아침으로 먹는 거야. 내가 1등하면 아무리한테 아이스크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난 그럼 사과파이. 나 쿠키. 맛있겠다. 우리가
싶은데 오늘 늦잠 잤더니 하나도 안 졸려. 어. 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자는 거다. 하나 둘 셋. 아이 왜 안 자? 두꺼이 너도 안 자네 뭐. 아, 아로미가 책 읽어주면 좋겠다. 이 책은 뭐지? 예쁜 책이다. 이거 읽어보자. 안녕 얘들아. 책이 아니잖아. 그래, 난 책이 아니야. 책보다 훨씬 재밌는 이야기팡이라고 해. 이야기팡? 옛날 옛날에 완두 삼총사가 있었어요. 우와. 셋은 아주 용감하고 사이가 좋았죠. 삼총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멋진 모험을 떠났어요. 스케치북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 어, 2층에 두고 왔어. 얘들아,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어? 뭘 보고 있는 거야? 둘이야, 캐로야, 안녕. 너희도 같이 놀자. 그때 완두 삼총사 앞에 무서운 당근 바이킹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힘센 둘이 용사가 도와주러 나타났죠. 당근 바이킹은 예쁜 공주님을 납치해 가려고 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우리 아침 먹자. 삼총사 어디 갔니? 어이. 이젠 둘이랑 캐로까지? 그러게. 우리 밤에 완두 너구리들이 뭐 하는지 알아보자. 그래. 역시 녀석들이 늦게까지 앉으니까 싱싱 에너지가 떨어지는군. 자, 그럼 곰팡 공격하라. 출동! 어, 저것 봐. 아직도 놀이방에 불이 켜져 있어. 무슨 놀이를 하는 건가? 빨리 가보자. 백설공주는 변장한 마녀가 주는 사과를 받았어요. 저게 뭐지?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눈 먹는 순간. 자, 얘들아, 이쪽이야. 애들이 이상해. 와, 어떻게 된 거지? 세계팀! 커커몽, 네 친구들이 내가 보낸 이야기팡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더라. 네 짓일 줄 알고 나도 작전을 준비했다고. 얘들아! 로봇콩 출동! 뭐야? 로봇콩이 숨어있는 게 작전이라고? 이야기팡 공개야! 커지네. 잘 자, 깡통. 자, 계속 공격! 저 강아지는 또 뭐야? 하하, 내 작전이 어때? 뭐 작전이었다고? 감자팡! 빨리 이야기팡을 일으켜 세워! 네, 알겠습니다. 저, 짜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이쪽이 아니잖아! 어이구, 이야기팡 변신! 안녕.
드디어 싱싱 마을은 세계 왕국이 되는. 야기파, 얼른 저 강아지를 잡아. 로보콩, 지금이야! 좋았어! 싱싱냉기 발사! 으아! 말도 안 돼! 이번엔 진짜로 다 이겼었는데! 다음에 꼭 이길 거야! 우리가 늦게 자서 미안해. 괜찮아. 오늘 내 작전 어땠어? 오몽이가 정말 멋졌어. 오몽이 최고. 재미있는 동화책도 밤에 잠 안 자고 보면 늦잠도 자고 밤맛도 없어지는 거야. 친구들, 밤에는 일찍 자야 해.